안녕하세요. 남아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3-1단원 의문의 세계 내용 살펴볼 건데, 해당 단어는 일단 자음과 모음에서 여기 보시면 자음은 방해를 받는다,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종류가 이렇게 있다.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다. 그리고 단모음은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중모음은 변한다 라고 하고 이표두개 외우시면 됩니다. 참 말은 쉽죠? 근데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갈게요. 다음 중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풀어보실래요? 2번이죠.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입니다.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중3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암기하면 풀수 있는, 여기는 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으, 어, 아, 우, 오니까 여기는 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어 찾으시면 되고, 2번이 있네요. 이렇게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코끼리 자음 3개, 모음 3개 세 보면 되잖아요. 키읔, 쌍기역, 리을, 자음 3개죠? 오, 이, 이, 모음 3개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자, 이게 이제 장단음인데, 장단음인데,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 5번이죠, 답은? 이응은 소리 값이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야. 읽어보세요. 야. 똑같죠? 그래서 이응은 소리 값이 없는 겁니다. 3번, 표안 외우면 어떻게 압니까, 이거? 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겠죠? 조금 난이도를 높인 게 이런 건데,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높다, 고모음이죠. 발음할 때 입술이랑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단모음이죠.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의 최고점 위치가 뒤쪽에 놓인다, 후설이죠. 그러면 고모음이고 후설모음, 당연히 단모음이겠죠. 고모음이고 후설모음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당 단어는 표, 단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 표를 반드시 외우셔야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냥 이표두 개를 완벽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